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28번. 달시 바이스바 공식에서 마찰 손실 수익한 설명 옳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식이기 때문에 아마 요 문제는 여러분들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자, EG D에다가 FL에 이제 V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F는 이제 뭐가다? 자, 바로 배관의 마찰 계수가 된다. 자, 이러면요. 길이가 되죠? V는 유속이죠? 그 다음에 뭐 G는 중력 가속도가 됩니다. 중력 가속도. 자, 보통 9.8로 표기되는 이런 게 있죠. 근데 D는 뭘까요? 자, 배관의 직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내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관의 직경에 반비례한다. 직경에 반비례한다. 맞죠? 길이에 비례한다. 그다음에 마찰 손실 계수에 비례한다. 맞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4번이 바로 나옵니다. 공식만 알면 이것도 맞출 수 있는 자, 그런 문제예요. 자, 29번 봅니다. 상하판의 간격이 5cm인 두판 사이가 점성 계수가 0.001 뉴턴 세크 퍼 제곱미터인 뉴턴 유체가 있다. 뉴턴 유체가 있다. 상판이 수평 방향으로 2.5 미터 퍼 세크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전단력은 얼마냐? 하판은 고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하판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불정한 열 가지고 이렇게 자 움직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몇 센치? 5cm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게 2.5 미터 퍼 세크로 자, 움직인다 이런 얘기 상판이고요. 여기는 하판이 되죠. 하판은 고정이 되어 있다. 자, 그럴 때 전단력은 자, 뮤의 dy의 자, du 이렇게 자,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요 뮤가 뭐예요? 점성 계수가 됩니다. 그럼 점성 계수가 얼마니까 0.001이라고 했고 곱하기 dy는 요 높이 찾아요. 5cm. 0.05m.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속도가 자, 2.5가 되잖아요. 2.5m/s. 자, 요거를 갖다 계산하면 답이 얼마 나오냐? 0.05가 나온다. 자, 보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정확한 그런 이제 숫자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답을요. 그래서 공식을 알고 있느냐? 네, 물어본 거죠. 요 공식. 근데 요것도 이제 말문제로 또 나오는 거잖아요. 자, 전단력은 점성 계수와 그다음에 900. 900, 그리고 네, 유속 이런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30번 봅니다. 전향증이 30인 펌프가 물을 0.03m 세제곱미터죠? 네, 세크로 수성할 때 펌프의 축동력은 얼마냐? 물의 비중량은 9.8백이다 주어졌고요. 중력 가속도가 9.8, 효율은 60%다. 축동력을 갖다 물어봤기 때문에 자, 효율분해 9.8 QH로 이렇게 풀면은 바로 이게 자, 킬로와트가 되는 거고요. 자, Q는 단위가 자, 뭐예요? 초당이죠? 아, 초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넣어볼까요? 효율이 지금 주어진 게 60%에다가 9.8에 그다음에 Q가 얼마냐? 0.03이 돼요. 자, 요놈에다가 전향적이 얼마니까? 30이니까 요거를 계산해내면 바로 나오네요. 자, 14.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축동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동력을 갖다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 전동력이라는 것은 자, 전동기의 뭘 뜻한다? 용량을 뜻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축동력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요? 이제 전달 계수를 곱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